안녕하세요. 한의사의 맛있는 다이어트의 장유진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꼭 생각나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솥밥이 있죠. 따뜻하게 갓 지은 솥밥은 겨울철 별미인데요. 맛있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 부담 없이 맛있게 먹으려면 백미 대신 이 곤약쌀을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곤약은 토랑과의 구약감자로 만드는 묵인데 곤약을 쌀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곤약쌀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쌀이 주식인 경우에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재료이죠. 곤약쌀은 탄수화물 3%, 수분 97%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는 100g당 15kcal로 매우 낮아요. 곤약에는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고 또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에도 효과적이어서 다이어트 식재료로 좋죠. 또 칼륨도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곤약쌀은 영양성분이 부족한 식재료예요. 그래서 드실 때 영양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 곤약쌀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겨울이 제철인 굴을 준비했어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이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타우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곤약쌀, 굴, 그리고 향이 좋은 미나리를 사용해서 굴 미나리 솥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면 이게 곤약쌀인데요. 판매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제품은 정제수에 담겨있는 곤약쌀이에요. 곤약은 수분이 많은 식품이라서 이렇게 정제수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곤약의 성분이 높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조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분이 많이 함유된 것이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곤약쌀과 백미의 비율은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좋은데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곤약쌀과 백미를 1:2나 1:1 정도로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백미를 좀 더 줄여서 만드시면 좋아요. 오늘은 곤약쌀과 백미를 3:1로 해볼게요. 그리고 굴과 미나리, 청주를 준비했어요. 밥을 지을 물은 가스오브씨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다시마와 가스오브씨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양념장을 만들 재료로 달래, 아미노간장이나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들기름, 물 약간을 준비했는데요. 양념장은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만드셔도 좋은데 요즘 달래의 향이 좋으니까 달래를 함께 사용하시면 좋아요. 먼저 가스오브씨 육수를 만들 건데요. 물 500ml에 다시마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기포가 올라오면 다시마를 제거해주세요. 불을 끄고 가스오브씨를 넣어주신 후 1분 정도 후에 체에 걸러주시면 돼요. 굴은 소금물에 한번 세척해서 준비해 주시고 끓는 물에 청주나 화이트 와인을 약간 넣고 굴을 데쳐주세요. 굴알이 탱글탱글해질 때까지 데쳐주시면 돼요. 데친 굴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 굴을 데친 물은 밥물로 사용할 거라서 버리지 마세요. 이제 밥을 지어 볼 건데요. 곤약쌀은 한번 세척한 후 체에 받쳐서 준비해 주세요. 백미는 세척한 후 30분 정도 불려서 준비해 주세요. 솥에 곤약쌀과 백미를 넣고 가스오브씨 육수와 굴을 데친 물을 반반 정도로 사용해서 밥물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곤약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밥물은 평소보다 많이 줄여서 해주셔야 돼요. 쌀들이 살짝 잠길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솥을 강불에 올린 후 밥을 지어주시다 밥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2분에서 13분 정도 끓여주세요. 밥을 짓는 동안 세척한 미나리는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세척한 달래도 잘게 썰어주세요. 간장, 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달래와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밥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밥 위에 데쳐둔 굴을 올리고 약한 불에서 3분 정도 더 익혀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썰어둔 미나리를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향긋한 미나리 달래와 탱글한 굴이 만나 겨울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솥밥이 완성되었어요. 곤약쌀을 사용해서 탄수화물 걱정 없이 다이어트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그런데 곤약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곤약 하나만으로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